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주제 연사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죠. 공포와 위축에서 벗어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죠. 우리 이희수 교수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훈 박사님께서 치유에 대한 얘기하시고 또 우리 제프 존슨 원장님께서 이 뭐 라이트닝 스피드 아주 뭐 초 스피드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느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뭐 책상 앞에서 이론 공부한다기보다는 인류의 문명을 공부하고 지구촌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문화를 이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이제 전공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뭐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그 메카의 모습입니다. 이슬람 18억 인구가 매일처럼 찾는 또 평생에 한번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성지가 보통 300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 지금 사람 하나 없는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사람에 몰입하면서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시대 지구촌에서도 우리 못지않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슬람도 1400년 만에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드디어 순례 사회적 거리두기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필그리미지죠. 그것도 사회적 약자나 어떤 장애 사람들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예배부던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를 실시합니다. 이슬람 사람들 예배 볼 때 어깨와 어깨를 맞답니다. 어깨와 어깨 사이가 떨어지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돼서 예배가 무효가 됩니다. 지금 과연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한 예배가 종교적으로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치열한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절대자 알라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아실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다수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라마단 단식 축제도 못하게 했죠. 1400년간 일상으로 지켜왔던 그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왜곡당하거나 중지당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동시대 다른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건 과연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한국 코리아 브랜드는 이시영 박사님도 강조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엔 적어도 중동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코리아 브랜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전역에서 대장금 시청률이 6개월 평균 시청률 90.2%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 11일에 BTS가 사우디 공연을 했습니다. 새까만 히잡을 쓴 얼굴도 안 보이는 그 20대 아미들이 그냥 꿍충꿍충 뛰면서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어떤 종교 개혁가도 사회적 혁신가도 하지 못했던 사회적 변화를 우리 BTS가 만들어냈다. 이런 외신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뭐 국내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의료진들의 헌신과 투명성과 이런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조직적인 방향으로 정말 국민의 수준과 민주화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가는 모델이다. 이게 제3세계 많은 국민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이제 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언택트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할랄 인더스트리, K-뷰티, 제약, 한류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또 안티드론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이게 절호의 기회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하나의 지역에 대한 지금 이 시각 소개를 잠깐 드렸고, 다시 우리가 조금 지난 인류의 삶을 되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수요와 공급을 유지해왔던 것은 여러 가지 노력도 있지만 외적 요인으로는 전쟁과 질병도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마지막 큰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학자들마다 조금 수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만 7,800만에서 8,000만 명이 죽습니다. 이 숫자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죠. 물론 그 과정이 그 뒤에 베트남 전쟁과 6.25가 있었지만 그거는 어떤 인구 구성에 보면 굉장히 미미한 지역적 전쟁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세계 인구가 23억이었습니다. 지금 78억이면 두 세대 동안에 인구가 3.5배로 늘어났습니다. 인류 5천년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발달한 인류의 인지 구도에서 핵을 사용하는 대규모 전쟁이나 코로나도 우리가 틀림없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겁니다. 패스트나 흑사병에 의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 대량의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의 전쟁이나 질병은 앞으로 적어도 우리 세대 앞에는 극복 불가능한 과제는 아닙니다. 자, 이제는 한계는 옵니다. 제가 보기엔 인류학자로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는 역사적 임계점에 왔다. 그러면 결국 이 위기를 지속 가능하게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고민과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대에 왔다.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게 고립, 배제, 국가주의가 번성하고 있지만 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진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과정이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인류가 직접 채집하고 수집하고 목숨을 걸고 동물과 맞닥뜨렸잖아요. 그리고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가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필요한 삶을 유지해 갔습니다. 옛날엔 철저한 이제 대면 경제, 대면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역과 또 홈쇼핑, 탭캐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휴대폰, TV, 이메일, 화상통화, AI로 가면 갈수록 인류는 비내면의 시대로 진화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비내면의 문화라는 것은 인류 진화의 발전 과정의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래가 훨씬 좀 효율적으로 성찰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독립 직후에 1990년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어요. 막 사회주의에서 개방돼서 독립하고 그때 뭐 TV가 그렇게 보급되지 않는데 동네에 큰 TV가 있으니까 마을 사람 수십 명이 밤에 몰려와서 그 TV 앞에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통역을 하는데 자기 말을 못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TV가 뭐냐니까 이제 우즈벡 말로 아이나이 지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이나가 뭔가 하면 거울이고 지한은 세상입니다. TV라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접촉해야 될 세상을 TV 하나 앞에서 온 세상을 직접 접촉하게 되는 그야말로 비대면의 압축이 이제 텔레비전이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TV를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런 용어를 쓰고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고 의학에서도 의사분 계시지만 어떤 이제 청진기와 촉진하지 않고 내시경 초음파 CT 결국 인류는 철저한 대면에서 비대면 문화에 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이런 비대면의 문화를 조금 더 촉진시킨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상상하고 준비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나 전염병은 인류가 한 번도 극복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오만입니다. 그 에이즈, 말라리아, 독감, 메르스, 사르스 없어졌나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면역을 통해서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또 의료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면역을 생겨서 바이러스와 공존하게 되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에 일시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이것도 이제 곧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경을 닫고 이웃을 닫고 마음을 닫고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임비응변의 삶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제 개발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느슨하고 갈라진 국제 협력 체제를 대신하는 훨씬 강고하고 효율적인 신국제 질서 협력 구축이 필요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갑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다시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국가와 정부의 통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아주 명쾌한 답장을 해놓았습니다. 국가 정부의 이 간섭과 통제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기 때문에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필요하다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건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욕망을 절제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이제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 사회는 자본주의와 생산기술이라는 혁신에 힘입어서 많이 욕망케 하고 대량 생산을 해서 과소비함으로써 천박한 물량 자본주의가 어떤 성장과 성숙과 발전의 대명사처럼 가져왔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천박한 물질적 자본주의만은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어떤 대안적 패러다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안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과 방법을 찾아가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결국 욕망을 절제하고 그게 맞춰서 기업은 적정 생산과 맞춤 생산을 하고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생존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기업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익을 증대하는 그런 기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적정 생산과 어떤 적정 소비를 유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는 우리 인류의 삶에서 많은 그 경우와 예와 그 흔적들 그리고 가르침과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몇 가지 부족의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그 탄자니아 쪽에
이 하드자라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수렵 채취 사냥을 하는 부족인데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탄자니아가 이제 옹고로고로나 그 이제 세렝게티의 국립공원이 점점 확장되면서 동물 개체 수가 줄어져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줄어져서 따라서 사냥감이 매우 부족해졌습니다. 한 마을이 한 보름 동안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멧돼지 두 마리가 필요한데 그 멧돼지나 이런 이제 어떤 노루의 사냥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 열흘 동안 사냥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3-4일 내에 동물을 잡지 못하면 그 부족 전체가 굶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어떤 대규모 멧돼지가 나타나는 정보를 가지고 20명의 장정들이 굉장히 정교한 전략을 짜서 그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20살 먹은 응고르란 청년이 독화살을 정확하게 멧돼지 가슴에 명중해서 잡았습니다. 보름 동안 마을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20명이 250kg에 그 멧돼지를 끌고 마을에 와서 축제가 벌어졌죠. 그래서 부족장을 중심으로 그 고기를 이제 나누면서 분배를 하는데 그 멧돼지를 사냥했던 응고르라는 청년은 한 10여 미터 뒤에 서서 웅크리고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했던 인류학자가 물었어요. 부족장에게. 저 사람이 가장 1등 공신이고 영웅인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게 하느냐.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결국 나중에 화를 내면서 하는 대답이 이미 저놈은 그 멧돼지를 사냥함으로써 이 사회적 명성과 권위와 지위와 찬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다 가지고 마을 처녀들 중에서 가장 결혼하고 싶은 최고의 신랑감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사회적 영성적 자본을 다 갖춘 놈이 물질 분배까지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야만 비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어떤 무한의 어떤 물질적 소유가 인간 삶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적 가치, 종교, 문화적 인프라, 심성, 또 주변 사회와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물질 가치보다도 훨씬 존중받고 더 평가받는 이런 삶이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한 번쯤은 가다듬어야 될 어떤 등목이 아닌가. 그 바로 이웃에 케냐에는 마사이족이 사입니다. 하나의 한 부족의 특산 상황 아닙니다. 이시영 박사님도 책에서 마사이 부족에 대한 자족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만 이 마사이족들은 사냥을 나갈 때 미리 무기를 만들어 놓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미리 화살이나 화살촉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필요 이상의 사냥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나 또 자기 후손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개체 사슬이 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아침 사냥 목표가 정해지면 꼭 그 사냥을 위해서 필요한 사냥 도구만 만들어서 그날 아침에 출발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필요한 사냥을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야만 미개라고 던져버렸던 지구촌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다른 민족의 삶 속에서도 인류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뭐 석회 서울에 살았고요. 방학 때 되면 이제 대학원 친구들하고 자기 시골에 가끔 초청받아서 가는 적이 있었는데 특히 중부에 아주 시골 산골에 악사라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들려줬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몇 해 전 어떤 마을 사람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무덤가에 있는 이제 묘비석 비석을 봤는데 언제나서 언제 죽었다는 얘기가 쭉 서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비석에는 보니까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한 13년 살았고 대부분 한 7년, 8년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겁니다. 출생연도와 탄생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야, 이 마을에 무슨 대규모 역병에 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두려워서 오히려 밤새 그 마을을 지나쳐서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이제 잤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음 아침에서 그 마을에 있으면서 이웃 마을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 그 마을은 좀 독특하다. 뭔가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와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았는가 스스로 반문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이제 기둥에 선을 하나 끊는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웃 사람들이 그 기둥에 그어져 있는 이게 줄 수를 보고 그 사람의 생애를 묘비석에 기록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물량적 무게나 시간의 길이가 중시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가치에도 귀를 기울이고 더 중요한 비중을 두는 이런 삶으로의 혁명적 어떤 철학적 성찰과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라가 곤란을 겪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34년 삼국사기 이제 기록에 의하면 흥덕왕 때 일입니다. 그때 외래품 사치품이 너무나 범람해서 그 당시 신라 동해신라 사회는 은분이 단위였는데 이 은이 유출되고 그 다음에 유일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부유기였구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출토되는 금관의 80%가 신라에서 출토됩니다. 전 세계 80%가 그만큼 이제 외환 유동성이 단단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국고가 위출되니까 이게 국가 경제 파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834년 왕이 비상칙령을 통해서 성골, 진골, 육두품, 분계별로 사용해도 좋은 외래품, 사치품 목록을 지정해주면서 통제경제를 실시하면서 국가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게 우리 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의 IMF형 경제 위기입니다. 외환 유동성 위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지나친 과소비를 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을 맞았던 이런 이제 위기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외래품 사치품이 이 부산을 통해서 왔겠는가? 그때 울산을 통해서 왔겠지만 그때 부산이 한국 없었으니까 상 120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콘스탄티노플 골포해와 신라는 해상으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주제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만 골프에서 출발했던 4월 둘째 주 출발합니다. 4월 둘째 주에 몬순을 타고 인도양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중국 광저우에 도착하면은 6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서 천주, 후주, 양저우, 항저우로 가서 항주가 한반도로 오는 출항입니다. 항주에서 크로시오라는 흑조 해류를 타면 이제 일주일 날씨가 조금 흐리면 열흘 만에 흑산도 앞바다에 도착하고 흑산도 앞바다에서 해류가 두 개로 흐릅니다. 하나는 세월호 무너졌던 팽목항을 거쳐서 연평도로 흘러가고 하나는 대연 대한해협을 터쳐서 울산을 통해서 경주로 들어온 해류. 지금도 배가 그 물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9세기 아랍 학자 이븐 크루다드 비어의 자세하게 여정이 있습니다. 바스라 이라크 골프에서 출발해서 며칠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고 저 6개월 만에 중국 광저우에 도달해서 저기서 항주에서 흑산도 대한해협 울산 경주로 돌아오는 이미 1200년 전에도 우리 문화는 완전히 열려 있었던 글로벌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열려있는 이 글로벌 정신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립을 뛰어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중요한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의 일반적 현상은 우선 위기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 지방과 자기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고립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배제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과 이주민, 사회적 약자, 또 이교도 소수받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나는 경향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십자군 전쟁이나 또 홀로코스트나 또 이슬람 포비아나 수많은 혐오가 가져왔던 이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과 비극을 20세기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프랑스에서도 이 테러도 결국 혐오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절대 존재 가치인 무하마드를 나체로 성소수자로 묘사하면서 이 극악한 혐오를 부추기고, 또 다른 한 문명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18억 가슴에 이 못질을 하는, 이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정오가 오늘날도 이 21세기 문명의 이름으로 또 똘레랑스의 고향인 프랑스에서도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이 혐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좋은 예이고, 특히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은 혐오와 배제로부터 인류가 극복하는 커다란 난관이 이제 봉착해 있다. 최근에서 많은 역사학자와 철학자들이 결국 앞으로 글로벌한 하나의 몸통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지타운 대학의 찰스 쿱창 교수가 미중 갈등이 당면 과제기는 하지만 강대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일방통행에서 보다 대등한 합리주의적 국제관계 질서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찰스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멋진 튤립 한 송이를 바치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피산, 한때 1억 원을 호가했던 그 튤립입니다. 이 튤립은요, 다른 튤립은 네덜란드에 심으니까 구근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 튤립은 그 가게 가장 힘든 바이러스와 싸우려 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공존하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튤립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자기와 다른 이 끔찍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거나 퇴치하거나 물리칠 수 없다면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나와 다른 생각, 가치와 공존하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의 기운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혐오 배제 고립의 문화가 아니라 공존 공생 공연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인류학자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고, 오늘 이제 너무나 빠른 세상에서 조금 느린 다른 삶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튤립 한 송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